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 낭독 책은 샨티 출판 정청라 지음 단단한 일상을 위해 밥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청라 작가 소개글입니다. 귀농 14년 차, 결혼 12년 차 되는 산골 아낙이랍니다. 바구니 하나만 들고 나가면 먹을 게 지천인 들판 낙원에서 타고난 게으름과 씨름하며 날마다 밥상을 차려내는 마법을 펼치고 있지요. 빼빼 말랐어도 밥은 늘 곱빼기로 먹는 신랑과 엄마가 해준 음식이 세계 최고라 생각하는 새 아이들. 먹이를 주면 보석 같은 달걀로 보답하는 충직한 닭들. 배가 고프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 달라 시위하는 고양이들. 밥줄 때마다 껑충껑충 뛰며 환영 의례를 거행하는 개들. 이렇게 밥 앞에서 열광하는 여러 식구들 덕분에 밥 짓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 할머니 탐구 생활, 우리 농사 이야기, 청라 이모의 오순도순 변농사 이야기. 여기는 마실장이여라가 있습니다. 우리 집 밥상의 주인공은 밥. 외진 곳에 처박혀 살아도 손님은 끊이질 않는다. 더구나 요즘에는 마을에 팔려고 나온 빈집과 땅이 있어 여기저기 소개하고 있는 터라 그일 때문이라도 손님이 잦다. 이런 우리 집 사정을 지켜보는 마을 할머니들은 무척이나 걱정들을 하신다. 뭐 먹을 것이 있어서 손님 대접을 하느냐는 거다.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거의 없는데 손님이 오면 어떤 밥상을 차려내는지 나보다 더 눈앞이 캄캄하신 모양이다. 하지만 나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건 바로 밥. 우리 집 밥상을 나눈 손님들 대부분이 밥만 먹어도 맛있다고들 하니 밥한 그릇 정성 들여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긴다. 밥상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밥이고 밥이어야만 한다는 게 부엌대기로서의 내 철칙이라면 철칙이랄까? 여기서 잠깐 내가 밥 짓는 과정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현미와 현미찹쌀, 흑미가 적당 비율로 뒤섞인 쌀에 갖가지 잡곡인 통밀, 겉보리, 수수, 율무, 조 등을 섞어 깨끗이 씻는다. 하룻밤 물에 푹 불렸다가 다음날 조리질을 한다. 요즘 세상에도 조리질을 하냐고? 그러게나 말이다. 정미기를 현미 전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돌을 골라내는 석발기를 떼어낸 터라 돌밥을 먹지 않으려면 조리로 정성껏 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쌀을 소쿠리에 담아 젖은 면보를 덮고 한나절이나 그 이상 그대로 둔다. 이른바 발아 현미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물에 충분히 불린 옥수수나 밥말랭이, 은행, 각종 콩이나 팥 같은 것을 넣고 압력솥에 밥을 짓는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이게 무슨 신선 놀음이냐고? 그렇다. 나는 밥 짓기를 신선 놀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집 밥은 소농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 또는 사치라고 여긴다. 가진 재산이 제 아무리 많다 한들 손수 여러 가지 잡곡 농사를 짓지 않고는 누가 이런 명품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명품 가방 같은 것으로 사치를 부리는 아줌마 따윈 전혀 부럽지가 않다. 그것이 내가 그 어떤 손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상을 차려내는 이유이다. 한간에는 현미는 독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들이 크게 내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밥은 곧 몸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한 밥을 먹고 나서 몸이 불편함에 머무르지 않으니 내가 지은 밥은 뭔가 모자라거나 나에게 또는 아이들이나 누군가에게 해가 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또 먹고 나서 똥을 누면 개운하니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군더더기를 남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밖에서 밥을 먹으면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느낌이 들고 뱃속이 답답한 것을 느낀다. 백미여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반찬거리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밥만으로 완전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반찬 맛에 기대어 밥을 넘기는 거지 순수한 밥맛을 즐기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밥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고. 요즘에는 밥맛이야 라고 하면 뭔가 고약한 맛을 떠올리기까지 하지만 사실 밥맛은 정말 참되다. 담담한 듯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깊고 고소함을 남기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참맛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매력이 있다. 그러니 밥한 그릇을 어찌 함부로 보겠는가? 밥을 어찌 얼렁뚱땅 짓겠는가? 밥한 그릇에 내 삶의 태도가 담기고 내 삶의 질이 고스란히 묻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도 밥 짓는 일에 가장 정성을 들인다. 그리고 밥상 앞에 앉아, 봐봐, 정말 고마워라고 노래한다. 때로는 부드러운 죽이 되어 단비가 내렸다. 행여나 온다고 하고 안 오면 어쩌지? 찔끔 오다 마는 거 아니야? 하는 온갖 걱정을 무색해 하며 짜락짜락 쏟아졌다. 비만 오면 걱정이 없겠다 했으니 정말 걱정이 없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 이번엔 두드러기 사태이다. 낮잠 자고 일어난 다랑이가 엄마 너무 가려워 하면서 이 말을 득득 긁으며 일어나 나오기에 쓱 봤더니 이마에 커다랗게 모기 물린 자국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닌가. 곧이어 배를 긁기에 옷을 들춰보니 배에도 여러 곳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모기 물린 자국 같은 게 잔뜩 올라와 있었다. 해서 처음엔 모기나 개미한테 물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와는 양상이 달랐다. 가려운 부위가 수시로 달라지며 여기가 가려웠다, 저기가 가려웠다,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이다. 재작년에 다우리가 말벌에 쏘인 적이 있는데 그때 다우리 몸에서 보인 반응인 몸이 붓고 미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유동적으로 옮겨 다닌 것과 아주 흡사했다. 그렇다면 강한 독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순식간에 탐정 모드로 돌입, 두드러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나간 시간을 더듬어 보았다. 먼저 뭐 잘못 먹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점심에는 뭘 먹었지? 밥, 된장국, 김치, 푸성기 샐러드. 아무리 생각해도 별다른 게 없었다. 아침 메뉴와 전날 저녁 메뉴까지 추적해보고 혹시나 마시간 음식은 없었나 돌아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만약 음식이 원인이라면 함께 밥을 먹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증상이 나올 텐데 두 아이는 멀쩡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 벌한테 쏘이기라도 했나? 다랑아, 혹시 벌한테 쏘이거나 벌레한테 물린 적 있니? 이빨이 뾰족뾰족한 간지런 벌레가 나를 꽉 물었어. 내가 엄마 집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괴롭히고 바늘로 찌르고 남자 컷이랑 여자 컷이 나와서 내 몸에 달라붙었는데. 다랑이는 괴물처럼 등장한 간지럼 벌레 이야기를 끝도 없이 생생하게 전달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었다. 아직 다랑이는 꿈과 현실 세계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요정의 시간을 살고 있으므로. 그리고 만약 벌한테 쏘이기라도 했다면 아프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 있다는 말인가? 대체 무엇이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품고 두드러기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던 나는 원인을 아는 두드러기보다 원인을 모르는 두드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대체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나는 무릎을 치며 아하! 라고 했다. 그거였구나. 결국 원인은 애정 결핍.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다랑이를 야단치는 일이 잦았다. 다나를 등에 업고 일을 하면서 엄마는 왜 다나만 업어줘? 나도 어부바 해줘. 하며 눈을 흘기는 다랑이. 다나가 내 품에 안겨 있으면 은근슬쩍 발로 밀어버리고 내 품을 차지하며 엄마, 엄마. 혀짧은 소리로 아기 흉내를 내는 다랑이. 자기 아기 때 사진을 들고 다니며 너무 귀엽다. 나 다시 아가 되고 싶어. 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하고 집요하게 묻는 다랑이. 그런 다랑이가 못마땅해서 자꾸 으르렁거리며 다그치기만 했다. 너 이제 그만 좀 해. 너는 아기가 아니잖아. 앞을 보고 쑥쑥 자라야지. 왜 자꾸 뒤를 보냐고. 그동안은 엄마도 참을 만큼 참고 받아줄 만큼 받아줬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어리광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앞으로는 어부바도 안 해줄 거고 아기처럼 말하면 내 말도 안 들어줄 거야. 나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다랑이를 대했다. 그래야지 못된 버릇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다시피 애를 괴로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나의 차가운 말투와 딱딱한 표정, 엄한 행동이 다랑이에겐 독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라 자꾸만 내 품에 들어와 치대는 거였는데, 그런 아이를 보듬어주기보다 으름장을 놓았으니. 돌아보니 나는 또 내가 옳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더는 못 참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를 생명의 결대로 대하지 못하고 우악스럽게 다루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두드러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냥하고 부드러운 엄마가 되기로 했다. 자꾸자꾸 안아주고 다랑이 얘기를 흥미진진한 얼굴로 들어주고 말끝마다 우리 예쁜 다랑이라고 불러주며 다랑이만을 위한 노래와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날마다 탱자물로 목욕놀이를 시키며 온갖 부탁을 다 들어주고, 그러자 자신을 다시금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한 다랑이가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로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 엄마가 예쁘게 말하니까 꼭 이모 같아. 내가 크면 엄마한테 빵 사줄 거야. 근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 사실 나도 놀랐다. 내 속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얼굴이 있었나? 내가 이 정도로 인내심 있게 다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 물론 불쑥불쑥 우악스런 얼굴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꽤잘 참아내는 다랑이를 보살폈다. 내 감정, 내 기분보다 아픈 아이가 먼저니까. 아이가 아플 땐 나를 지키는 것보다 너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라 여기며 내 것을 다 단념하고 아이를 위해 다 바치게 되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고 하는데 아이는 기어이 엄마를 변하게 하고야 마는 것이다. 밥상 또한 마찬가지다. 다랑이를 위해 밥 대신 죽을 썼다. 소화 잘 되고 해독이 되라고 하루는 녹두죽, 하루는 팥죽을 써서 먹였다. 내가 죽을 끓이는 방식은 이렇다.
불려서 싹을 틔운 현미에 녹두나 팥을 듬뿍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압력솥에 밥을 짓는다. 다된 밥을 도깨비 방망이나 믹서기로 들들 갈아서 입자가 곱게 갈리면 거기에 물을 더 넣고 적당한 물기로 끓이는 거다. 이렇게 하면 현미로도 부드러운 죽을 끓일 수 있다. 죽을 끓이며 나는 생각했다. 들들 갈아으깨지고 푹 끓여 뭉개지는 게 곡식 나달만은 아닐 거라고. 나의 아집과 판단, 뻣뻣함과 완고함도 함께 으깨지고 뭉개지고 있을 거라고. 한마디로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 포기할 때 죽이 죽다워지는 게 아닐까? 죽이 뭔가? 죽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연약한 생명을 위한 특별 음식이다. 최대한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가 온몸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너그럽게, 한없이 온화하게, 그러니 나다른 죽기를 각오하고 제 존재를 박살내야 하는 것이다. 제 성질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릴 수는 없다. 그러고 보니 죽의 뜻이 참 높고도 높다. 내가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찌 죽어야 죽이 되는 이치를 알수 있었을까? 아무튼 나는 이번 일로 제대로 배웠다. 아이들에게 늘 죽만 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죽이 되어 아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글을 마치며 밥을 해주고 싶다. 해마다 7, 8월을 손님 맞이철로 명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여름은 유난히 많은 손님을 치렀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연수차 오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오랜 인연을 이어온 친구, 심지어 우연히 알게 된 버스기사 아저씨까지도. 한팀 치르고 나면 다른 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다. 일주일가량 오래 머물다 가기도 하고, 하루 잠깐 있다 가기도 하고, 몇달 전부터 약속을 하고 오기도 하고, 느닷없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온 사람들을 맞고 떠나보내고, 연거푸 반복하느라 사실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살았다. 그게 참 신기하다. 다른 누군가가 더울 것을 염려하며 지내다 보면 정작 자신은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리던 지난 여름, 에어컨도 없이 작은 선풍기 두 대가 전부인 좁은 집에 그 많은 손님을 불러들이다니, 돌아보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다만 누군가 마음을 내어 먼 데서 온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부터 들어 수락했고, 그 다음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덥다고, 집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핑계를 달기 시작하면 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정성 들여 밥을 해주는 일뿐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밥상을 차렸다. 힘들지 않냐고? 물론 힘들었다. 손님이 오면 해야 할 음식의 양도 많아질 뿐더러 좀더 맛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물음 앞에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사는 게늘 힘든 거 아닌가요?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지난 4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힘든 일이 있었고 그걸 견디고 이기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결국 힘든 걸 피하고 살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어떻게 힘을 들이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내가 힘쓰고 싶은 방향으로 힘을 썼으니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 내가 들인 힘이 밥이 되고 그 밥이 누군가를 잠시나마 살게 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나. 재미있고 놀라운 일은 손님 맞이철의 끝자락 무렵 우리 집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 봄부터 이제나 저제나 다른 집 암탉 알을 품고 병아리 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암탉은 왜 알을 품지 않나 조바심을 냈더랬는데
아무래도 알을 품는 종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암탉이 알을 품은 것이다. 처음엔 한 마리, 지금은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그 사실을 처음 발견한 다우리는 날마다 생생한 닭장 뉴스를 내게 전해 오고는 하는데 오늘은 알 품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진 암탉이 수탉을 구박하는 소식이었다. 엄마, 수탉 꽁지털이 몇개 뽑혔어요. 암탉은 수탉을 째려보고 있고 수탉은 암탉 눈치만 보고 있는데 병아리가 태어나면 난 이제 닭장에 안 들어갈래. 암탉이 무서워요. 날마다 전해오는 그 소식에서 닭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임신한 여자가 괜히 남편을 괴롭히거나 알 품은 암탉이 수탉을 구박하는 거나 무엇 다를 게 있나. 암탉이 왜 그러는지 말안 해도 다 이해가 되니 암탉이나 나나 암탉이나. 그런 뜻에서 조심스레 추측해 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집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한 것이 내 존재의 거듭남을 알리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내가 지난 여름 내내 알을 품는 암탉의 마음으로 여러 존재들을 먹여 살리느라 애쓰지 않았다면 암탉이 알을 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힘에 부친다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며 그 속에서 내 한계를 넘었기에 암탉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집 암탉과 나는 오묘하게 연결돼 있다.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분명 그렇다고 느끼고 이제 여기서 이 책의 매듭을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 쓰기를 끝낸 뒤에도 나는 여전히 밥상을 차리는 부엌대기요. 부엌이 나의 수련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이제는 글쓰기라는 동아줄 없이도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알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누가 치켜 세워주지 않아도 세상이 제 아무리 내 역할과 책임을 업신여기고 무화시키려 해도 또는 왜곡된 모습으로 포장하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할수 있다. 어째서 그러냐고? 다 차려진 밥상만이 아니라 밥상의 이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덮여놓은 공간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여 온기를 채우며 공간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고 낮은 자리에 두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듭나고. 그건 정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러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존재의 변이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때때로 나도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는데 밥상 앞에서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든다. 밥해준 이 앞에 넙죽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옛 기억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손수 밥상을 차려내기 전에는 분명 이 정도 울컥한 마음은 없었다. 그저 밥 사주는 사람이 멋져 보이고 좋았을 뿐 밥해주는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밥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그건 자기 존재 자체를 밥으로 내어주는 큰 보시 행위와도 같다는 것을. 그러니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본다. 나는 당신에게 밥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밥이 되고 싶어요 하고 온 세상이 자신을 밥으로 내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네, 지금까지 산티 출판 정청나 지음 단단한 일상을 위해 밥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